날씨 좋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입니다. 오늘은 브리즈번에서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지금 요 근처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클리브랜드 쪽입니다. 클리브랜드에서 크게 딸기 행사를 하는데요. 3일간 하면서 그 중에 하루는 불꽃놀이도 보여주고 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와, 요 동네 최근에 코알라가 여기를 건너갔답니다. 와, 신기하네. 코알라가 사는 곳. 이렇게 해서 저 뒤에 보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레드랜드 쇼그라운드. 예, 레드랜드 쇼그라운드입니다. 이 안에서 스트로베리 페스티벌합니다. 자, 샐러드 메이드 프레쉬 플라자. 티켓을 끊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딸기 복장을 한 사람이, 아예 당근 복장을 한 사람이 당근을 나눠주네요. 이것저것 시음도 많이 하고요. 차도 돌아다니는 트레인. 야, 트레인 라이드. 트레인 스테이션 여기 있네. 포트필 프론티어. 와우. 확실히 이쪽 레드랜드 쪽이라서 그런지 아시안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저기 레드랜드 뮤지엄도 보이고요. 네, 저희는 풍차 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놀이기구 많이 있고 여기 다 노는 것들 엄청 많네. 와, 페스티벌.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풍차로 출동. 네, 많은 사람들이 풍차를 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는 데는 입장료가 어른이 한 16불 30센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한 5불 정도. 예, 그런데 이제 들어오고 나서 다 이런 티켓을 뭐 한 번씩 탈 거면은 각자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야 됩니다. 예, 가격, 티켓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네요. 하나 타는데 한 5불에서 10불 정도 하는 것까지도 있네요. 네.
대신 스릴에 따라서 틀리겠죠. 네, 이렇듯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많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다 태워주고 하는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지금 루비월드를 옮겨놨네요, 이쪽으로. 귀신의 집. 우와. Haunted show. Yes. 티켓은 한 장에 6불. 예, 두 명이면은 10불. 와. 페스티벌인데, 슬로베니아 페스티벌인데도 불구하고 이 놀이기구를 전부 다 갖다 놨네요. 진짜 루비월드를 옮겨놓은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입장료가 있고요. 입장료가 있는지 어른 그리고 아이는 5달러, 어른이 10달러. 거기에다가 들어와서 또 이것저것 다 티켓을 끊어서 사야 됩니다. 네, 이쪽은 레드랜드 시티 블루틴 콘서트 스테이지 이쪽으로 가면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레드랜드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 이런 다양한 공연들도 합니다. 여기서는 확. 와우, 이번에는 경찰차를 한번 타볼까요? 아, 와, 경찰차. 폴리스맨. You can get out, look. 자, 여기 안에는 이것저것 뭐 크라프트 하는 거 그런 것들 많고요. 그리고 여기 레드랜드에서 나오는 것들, 생산되는 것들 그런 걸 보여주고요. 여기는 레드랜드 쪽에 네, 새들, 앵무새들, 앵무새들을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저것 뭐 칠리도 있고요. 뭐 음식이었던 야채 이런 게 어떤 게 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퀸즐랜드 브리즈번. 솔직히 풍성하거든요. 이쪽에 야채랑 과일들. 역시 호주에서는 빠지면 안 될 게 있죠. 예, 이스터 홀리데이나 뭐 이럴 때 쇼백 이스터 쇼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쇼백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있네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천백에 저렇게 다 담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이쪽은 푸드코트. 푸드코트로 이것저것 나와있네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롤리 셔피도 있고. 자, 끝에는 공연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3박 4일 동안, 아니죠, 2박 3일이죠. 네, 2박 3일 동안 스트로베리 페스티벌을 이곳에 레드랜드에서 합니다. 레드랜드
카운슬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브리즈번에서 브리즈번하고 골드코스트 가는 방향으로 브리즈번에서 골드코스트 가는 방향으로 한 30분 정도 내려오다 보면은 바닷가 쪽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푸드코트가 다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브리즈번에서 오시게 되면은 이런 행사 있으면은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재미를 주면서 뭐 시골 동네에 진짜 옛날 미국 영화 뭐 이런 그런 거 보면은 동네에서 막 이렇게 페스티벌 하면서 막 놀이기구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 즐기게 됩니다. 자, 여기는 콘서트장. 여기서 앉아서 이것저것 음식을 가지고 와서 I think.
와, 푸드코트. 예, 맛있는 게 많이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푸드코트. 네, 지금까지 여긴 브리즈번 스트로베리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